안녕하세요. 무풍입니다. 그동안 또 잘 계셨죠?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다들 별일 없으시고요. 오늘은 또 이제 요 그동안 변화가 된 꽃들을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모닝글로리입니다. 이게 모닝글로리 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요 아이는 부양에서 나가는 거고 요런 아이들은 일반 시중에서 아마 그 나돌아다니는 그런 몰공 그 모닝글로리 조금 뭔가 넣으면은 화색이 좀 칙칙하다 그럴까? 아마 그렇게 한 번 더 그 모닝글로리 한 번 더 그 배양을 해서 아마 그럴 겁니다. 아 여기에 지금 아프리카나가 지금 지금 꽃이 지금 피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피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은 요 아이들도 색상이 조금 많이 변할 거예요. 꽃이 지금 한, 거의 한 60송이, 60송이 한 100송이 정도, 60송이, 60송이 한 60, 한 70송이 정도 달았습니다. 다 이제 영상, 한목에 다 피면은, 예쁘겠죠? 그때 또 한번 담아보도록 하고, 지금 플라바나, 뭐 이런 아이들이 넬리아들이 지금 조금 많이 올라오면 그 꽃이 나오고 있어요. 조만간에 요 아이들 또 피면은 그 하고 우리 부양의 뭐 그래 하나들 한번 밟아 한번 봐보세요. 수태가 많아도 이렇게 잘 자랍니다. 꽃도 건강하게 잘 크고. 콕시니아 교배종입니다. 맥시마 여기 있고 색변이가 온 거 끈질기게 하나 아니었습니까? 세미알반데 끈질기게 아니었습니까? 피고 있습니다. 아직도. 아, 요 넬리아도 교배종인데 아직도 이름을 못 찾고 있어요. 이게 색깔이 정말 화려한데 제가 한 거의 한 5년 만에 꽃을 봤습니다. 한번 처음에 이제 구입 당시에 한번 보고 지금 5년 만에 이제 꽃이 피었는데 꽃이 현재 6송이 달았습니다. 6송이 달아가 위에 보이시죠? 6송이 달았는데 잎 자체도 이게 깔끔하고 괜찮습니다. 색깔도 오묘하게 들어가지고. 미지라는 이름을 달고 왔는데 아무리 검색을 해도 아니십니까? 그게 꽃이 나오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엘리아입니다. 요 아이하고 지금 요쪽에 보이는 하고 같은 극인데 산지에서 왔는데 꽃들은 전혀 다르게 피고 있습니다. 다르게 피고 있어 가지고 요 잠깐만 봐보세요. 요새 화색하고 요쪽에 화색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죠? 여기도 뭔가 모르게 있습니까? 꽃이 나오고 있습니다. 눈디 세미알바입니다. 세미알바가 지금 한참 꽃들을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고 나오고 있는데 이쪽에는 조금 이제 꽃이 피었습니다. 피고 있고 한시엡스 세미알바입니다. 버튼탑 도쿄 버튼입니다. 도쿄 버튼 눈디 콩칼라입니다.
지금 조금 많이 피고 있습니다. 꽃이 많이 피가지고 꽃이 한 20송이 정도 될것 같은데, 또다 피면은 영상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뭐, 예, 우크라이나는 생생하게 있습니다. 지금 또 2차 개화를 막 우크라이나들이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안셉스 아모에나입니다. 잎 끝에만 살짝 물이 들고, 조금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있고, NC 클리하고, 이게 그 어딥니까? 교배가 됐는데 아직까지 교배명을 못 찾고 있습니다. 부양에는 항상 아니었습니까? 볼 때마다 이렇게 항상 봄날입니다. 여기도 꽃 색깔 좋으네. 쭉 보이시죠? 보이고. 딕바야나입니다. 딕바야나가 여기저기서 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하고 전체 샷을 한번 당겨보겠습니다. 여기 나오고 뒤에 저쪽에 있고 안에 또 꽃봉투가 두 개나 더 있습니다. 꽃봉투가 두 개나 있어서 이게 자 점차 한 번에 다 피면은 볼만할 건데. 아직까지 워크나는 데는 지금 저희들이 부양해서 부양에는 꽃잔치입니다. 꽃잔치이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거죠, 그죠?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시더라도 이 많은 꽃들 하다 보니까 조금 다소 아니십니까? 이래가지고 불편을 느끼시더라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좋죠, 반듯하니, 그죠? 벌써 덴드로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콩칼라입니다. 들 안에. 벌써 봄을 알리는 그 나나가 있습니까? 벌써 꽃이 이렇게 만발했습니다. 만발하고 우리가 저희들이 그 만날 자랑하는 플라멩고. 완전 돼지죠, 그죠? 코시니아 교배종입니다. 캔디볼. 저희 부양에서 선별했던 모닝 글로리를 한번 봐보세요. 깔끔하게 진짜 정말 좋죠? 예쁘죠? 그죠? 모닝 글, 이게, 부양에서 선별한 모닝 글로리예요. 글로리가 여기 제가 대만에서 거의 한 4, 5년 전에 제가 구해 온 건데 대만 천자난 농원에서 아니십니까? 구했습니다. 구하고 브라제벌러 교배종입니다. 요거 약간 이런 오렌지색이 나오는 거는 조금 드물게 보이는데, 제가 맨날 이래가지고 말씀드리던 요 한번 봐보세요. 이 덴드로빔입니다. 덴드로빔인데, 진짜, 이 순백색 아무 자태한 없는 소심이에요. 덴드로빔 화이트 그레이스라고, 진짜 깔끔하게 정말 예쁘게 나온 것들이에요. 이게 꽃도 지금 거의 한 6cm 정도 크게, 처음에 저는 이래가지고 요 아이들을, 그 덴파라인 줄 알았었어요. 덴파라인, 아무리 덴파라에서 이래가지고 찾아보니 그게 안 나와가지고, 쭉 이제 덴드로 검색을 하니까 있으면 요 아이들이 꽃이 나온 거예요. 정말 예쁘시죠? 진짜, 제가, 요 아이들은, 벌써, 떼달라고 안 했습니까? 막, 여기저기서 안 했습니까? 막, 조금,
뭐 이때까지 안 있으면 꽃이 안 피다고 올해 왕창 피려고 안 했으면 꽃이 안 피고 올해 막 엄청 하여튼간 엄청나게 왕창 피었습니다. 왕창 피고 네, 그 향은 없습니다. 향은 없고 뭐 그래도 진짜 한임을 하는 아이들이에요. 여기에 세미알바 꽃 크죠. 꽃 지금 요 아이들은 14cm에 육박했던 건데 요 아이들은 아마 부양이 아니었으니까 자꾸 그냥 뭐 잠재적으로 남을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요 보면은 노빌리오 지금 한참 여기 꽃봉오리 보이시죠? 꽃봉오리하고 이쪽에서도 꽃봉오리 보이시죠? 이 아이들이 지금 꽃들 바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쭉쭉쭉쭉 합니다. 하기 때문에 요 아이들이 전시회 날짜 잡히는 대로 아니었습니까? 바로 보고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이제 제가 약속한 것처럼 이래 가지고 저 안에 가지고 쭉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가지고 부작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골든 피콕 거예요. 골든 피콕하고 여기 나무 붙여 가지고 이 아이들도 신화가 자랄 때는 되도록이면은 물을 안 주고 시스가 보일 정도 돼서 물을 주는 다면 이렇게 꽃들을 많이 다는 거를 그 해가지고 있어요. 여기도 뭐 역광이 카메라가 역광이 되겠죠. 역광이 되면은 저 안에 가서 다시 찍어 와야 되는데 안에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역광이 되면은 조금 아마 부시질 거예요. 뒤로 가면서 뒤지끄럼질을 하면서 찍겠습니다. 요 아이 점 찾아봐보세요. 나중에 여기에 보면 위에 끝없이 올라갑니다. 요 그렇죠? 끝없이 올라가기 때문에 요 아이들도 이게 까치둥지처럼 이래가지고 그 일반 허원에서 자기 생명을 다 하고 나서 버린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주워가지고 하니까 진짜 이 식물도 그 고마움을 아는 것 같아요. 아무쪼록 저의 그 부양에는 이렇다 저렇다 뭐 그렇게 결론은 내리고 싶지는 않아요. 자기 취미는 자기 취향대로 가는 거지 어떤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간섭을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자기가 그 방법이 맞다 하면은 그대로 따라가면 아니겠습니까? 뭐 별 탈이 없을 것 같아요. 꼭 아니겠습니까? 누가 뭐 정답이라는 거 그런 건 없으니까 단지 다만 우리가 부양해서 내가 이때까지 길러왔던 그런 경험담을 아니겠습니까? 제가 만드는 말씀을 드린 거지 부양은 꼭 그렇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따로 오세요. 제가 방법이 맞습니다. 이렇게 물을 주세요. 이래가지고 그런데 제가 아무래도 구간이 민간이라고 경험이 있으면은 많으면은 조금은 그래도 안 낫겠습니까? 그런 뜻으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지 꼭 부양 따라 있습니까? 부양이 최고다라는 거 그런 거는 제가 그렇게는 아직까지 말씀을 드리고 없는데 한간에 어떤 이들은 보고 조금씩 실망스러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데 제 뜻에 안 맞으면은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 뜻에 안 맞으면은, 그렇게 이제 따라 안 하셔도 되는데, 굳이 그런 저속한 표현을 해서 이제 이래가지고 굳이 이제 여러 시청자들 눈살을 찌푸리고 그렇게 하시는데, 뭐, 그 사람도 개개인의 취향이겠죠? 그죠? 여기, 에피지오 그 센트라데니움인데, 여기 보이시죠? 이게는 과들을 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꺾지 말고 그냥 아니겠습니까? 쭉 두고 꽃이 다 지고 나면은 과가 나면은 나무에 눕혀 가지고 붙이시면 꺾어 가지고 따면은 잘 자라질 않습니다. 여기저기서도 계속 이제 지금 봄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봄 소식을 하는데 약 한 달 정도 지난 것도 뭐 완전히 꽃밭 정글이 되겠죠. 그죠? 여기도 보시면은 꽃밭 정글이 되는 거예요.
요 아이들도 뭐 이래 그 얼마 전에 했습니까? 이래가 그쪽에서 가지가 많이 났다 해가지고 싸구리 덤핑 치급 하길래 제가 사가지고 사오가지고 붙였습니다. 여기도 이 한번 봐보세요. 지금 그 과를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붙이는 거예요. 그 한번 봐보세요. 자연스럽게 땀에는 얘들이 아마 그 죽을 것 같아. 엄마하고 분리를 시키면은. 이번에 하고 나서 한번 수요일쯤이나 목요일쯤 돼서 저쪽에 덴드로칸을 조금 영상을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온시디움은 걷지 꽃을 치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뭐 저희들처럼 저기 한번 봐보세요. 덴드로칸들은 거의 꽃들을 옷을 다 벗었습니다. 옷을 다 벗고 이게 꽃이 얼마나 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오가 있는 꽃대가 지금 한 1m 20 정도 나오가 있습니다. 꽃대가 나오가 있고 지금도 아직까지 계속 자라 올라가면서 한 마디에 지금 제가 봤을 때 5cm가 아마 커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저 안으로 보이는 건 호주 호접란 원종들 그거 부작을 해 가지고 우리가 저희들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요 아이들은 머나마 멀리 그 타국에서 와가지고 좀 고생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호접나무 많이 보이시죠? 여기도 지금 꽃들이 아니십니까? 막 이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있는데, 한번 봐보세요. 요 아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몬스테라, 무늬종. 한번 봐보세요. 그죠? 여기도 꽃 엄청나게 붙었습니다. 보이시죠? 아마 다 피면은 볼만할 거예요. 주밀라 쿰부샤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서 올해 지금 꽃이 아마 100송이 더 피었습니다. 국내에서 이 정도 큰 거 보셨습니까? 그죠? 요 아이들도 지금 꽃이 나올 건데, 아마, 나중에 꽃 보이시면은 지금 정말 상당할 거예요. 여기 안에 밑에 닭 뺑아리 보이시죠? 뺑아리도 밑에 머리 먹이가 떨어지면 뺑아리가 주워 먹고 하는 그런 아이들 예쁜 새들이 많습니다. 새소리 듣기 좋죠? 이게 완전 자연에서 예쁘죠? 새소리 그죠? 자연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뭐 내 나름대로 한번 꿈을 왔습니다. 뭐 조금 뭐 보기 싫으시지 않으게 시끄러워 가지고 아무쪼록 또 건강한 주말 되시고 꽃 보면서 했습니까? 저희들 부양에서 말씀드리는 분갈이라든가 재배 방법은 너무 뭐 그 꼭 부양 따라 뭐 안 하셔도 되지만은 꼭 안 있으면 해보고 싶으면 한 개점이라도 안 있으면 부양에 하고 같이 한번 해보세요. 해보가지고 그 효과가 보이면은 또 내년부터 또 따라 하시면 되는 거고 죽어봐야 저승을 난다고 죽여봐야 아니십니까? 그죠? 내 꽃이 소중한 걸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요 NC 카리아하고 안시옵스 세미알바예요. 세미알바고 요 안에 보면 안시옵스 알베센스도 있고 넬리아들 요 쳐다보면 쭉 이제 넬리아 좀 대행 견들이 여기 봐보세요. 이게 엔시클리아 히노마 그 코디게라입니다. 지금 꽃들이 엄청나게 많이 붙었죠. 그죠? 요게 이제 저희들이 전시회 때 나갈 주력 목표 상품입니다. 이게 보통 한 두 달간 꽃이 피가 있으면서 집 안에 엄청난 향을 풍기고 있어요. 요런 거 하나 뭐 이래가 비치하시면은 뭐 발브 좋고 발브도 보여드릴까요? 발브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 뒤쪽으로 당겨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양에서 저희들 발브 길러난 거 한번 봐보세요. 그죠? 발브는 다 있습니까? 저희들은 발브는 다 빵빵하게 다 길러놨습니다. 빵빵하게 길러놨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저 꽃, 두 배로 아마 커질 거예요. 주일 건강하시고, 주말 건강하시고, 또 뭐, 늘상, 꽃 보면서 즐거운 마음,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더라도 이꽃 보면서 아니겠습니까? 흔쾌히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 꽃을 보면서 모든 걸제 스스로 통제를 하고 그렇게 해가기 때문에, 뭐, 조금, 뭐, 그래도 이제 지금은 마음이 조금 편안하고 안정해졌습니다. 안정해. 옛날에는 조금 뭐, 그랬지만은, 아무튼, 화를 많이 내면은 건강에 안 좋으니까, 다들, 그 건강한 주일 되시고, 뿌리 멋지게 내려오죠. 그죠? 아마 하시는 분들은 이런 뿌리는 아마 보시지 못할 거예요. 아무쪼록, 건강한 주말 되시고, 또, 요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리면은, 모르겠습니다. 일요일 날 이게 나갈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때까지 다들 건강하시고, 월요일 되면은 또 아니십니까? 6편 우리가 저희, 그 난초 여행을 또 찍을 겁니다. 여기는 넬리아들이 지금 한창, 지금 꽃대를 맺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6편 찍을 때까지, 그때까지 또,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아니십니까? 그렇게 기다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셨어요. 무궁입니다.